예언이란 미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어떠한 유형의 예언가이든 전하는 핵심 내용은 모두 일치하며 이는 곧 인류의 미래 운명이 이미 모두 예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인류는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에 커다란 흐름을 타고 존재하며 인간이 창조한 문명 역시 우주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발전해 간다.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예언가들은 영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이 돌고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자연재난과 세계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막을 골든타임이 2040년까지라고 했다. 하지만 인류의 파멸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아무런 호소력을 주지 못하고 예사로 들리는 무관심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과연 예언가들이 전하는 인류 최후의 날은 언제이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오늘은 동서양 예언가들의 예언을 통해 생존과 피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 이것이 개벽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미국의 초능력자이자 예언가이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가 생전에 한 14,000여 건이 넘는 모든 예언은 현재 버지니아 주에 있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뉴욕 자체는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버지니아 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및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안전한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그 기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도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해안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져버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에드가 케이시처럼 최면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미래를 예언했던 인물로 미국의 폴 솔로몬이 있다. 미 대륙은 동서로 갈라져 두 동강 나게 됩니다. 거대한 해일이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의 해안을 덮칠 것이며 지구는 거의 완전한 파괴를 겪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 우주는 지금의 질서에서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미국의 유명한 영능력자로서 그녀의 예언은 주로 지도령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받아적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지도령들은 그녀에게 머지않아 지축 변동이 일어나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 전하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어 세상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게 하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지축 변동은 탐욕스런 영혼을 지구에서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구의 극이동과 더불어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그때는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영적인 방법으로 상호 교류할 것이다. 수많은 예언가가 전하는 지구 극이동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 현상을 넘어서는 대자연의 깊은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대변국을 대비하기 위해 유사 일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급 영들이 천상에서 인간계로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극이동 전의 지구에는 여러 조짐이 있게 된다.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하게 변한다. 지축 이동 전에 두 가지의 경고가 있게 되는데 지중해 연안의 섬,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이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 자신들을 살려주었다고 느낄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예언가들에 의하면 극이동의 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모두 새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극이동을 전후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는
초급성 괴질이 창궐하기 때문이다. 몽고메리는 구원받는 생존자 수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만을 곱하여 한 명을 더한 것이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미국의 예언가이다. 그는 전자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였으나 1979년에 갑자기 환몽 상태를 경험한 후 오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지 능력도 얻게 되었다. 스칼리오는 케이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그 다음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지구의 에테르장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예언했던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결국에는 모두 발생한다.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 호피족은 조상 대대로 구슬에 의한 예언을 계승하고 있는데 기존 8가지 예언이 모두 적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9번째 예언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전한다. 물질 세계의 문제들은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절대자의 권능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다섯 번째 새 세상을 향한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 세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 소수 인종 중에 겸손한 민족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세르비아의 가난한 양치기였던 미타르 타라빅은 문맹이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등장, TV 발명 등을 예언했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배웠고 똑똑해라고 말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전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은 오히려 거짓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타라빅은 오직 신과 내면을 통해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병은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괴질인 것이다. 타라빅은 마지막 3차 세계대전과 괴질이 인류를 엄습한 뒤에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했다. 피터 더납은 철학자이자 영적 스승으로서 불가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힌 예언가이다. 하나님은 오시고 있으며 이미 땅에 발을 디디고 계신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증거이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구 전체가 너무나 크게 요동쳐서 현재 문화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자연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을에는 모든 오래된 잎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떨어진다. 현재의 질서와 모든 인간의 거짓이 사라질 것이다. 신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코난 도일은 의사이자 소설가이며 심령 연구가였다. 그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피니어스에게 받은 가르침과 영매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세계에 일어날 일을 편지로 남겼다. 혹독한 지진과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 천재지변 기간에 대다수 인류가 절멸할 것이다. 전쟁은 이 재난의 초기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격변의 총 기간은 약 3년이 될 것이다. 미국과 아일랜드, 영국의 저지대에 쓰나미가 덮쳐서 큰 재난을 일으킬 것이다. 남태평양과 일본에 나타날 대격변의 징조가 보인다. 인류는 영성으로 돌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코난 도일은 전 지구 차원에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3년이 될 것이라 했다. 전쟁과 지진 같은 자연재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뿐이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코난 도일이 영성과 구원을 말한 것은 3년 재난이 각 종교에서 언급한 인류 심판 및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다.
니콜라스 반 랜스버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언가이다. 그는 글을 쓰지 못했지만 딸들의 도움으로 그의 예언이 기록되었다. 전쟁은 수백만 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가 탄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끔찍한 질병은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국가연합은 중심이 없다. 국가연합이 신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신은 지진으로 일본을 응징할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와 코난도일의 예언처럼 랜스버그 역시 일본이 대지진으로 멸망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일본에 일어날 대지진을 신의 응징이라 했다. 일본 지진에는 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요한 프리데는 문명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3일간의 암흑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완전한 어두움이 3일 밤낮 지속될 것이다. 모든 전쟁에서 생긴 사상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공기가 역병을 토할 것인데 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은 주로 종교의 적들이지만 오직 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3일 동안 인공조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호기심에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지구는 기초까지 흔들릴 것이며 지구 전체가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형벌을 정하실 것이다. 하나는 전쟁의 형태로 지상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보내질 것이다. 이 형벌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외계인 채널러들은 이 3일간의 어둠에 대해 태양계가 포톤벨트로 완전히 진입하는 데 3일이 걸리고 이 기간에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으며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다.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마티아스 스톤버거는 철도, 비행기, 제1차, 2차 세계대전 등에 대해 놀랄 만큼 정확한 예언을 남겼다. 그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은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전쟁 사이의 기간일 뿐이다.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죽을 것이다. 인공무기가 전투에 등장할 것이다. 지구상의 많은 곳이 큰 묘지가 될 것이며 세 번째 큰 전쟁은 많은 나라의 종말이 될 것이다. 스톤버거는 세 번째 큰 전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거대한 재앙도 함께 일어난다고 했다. 철의 표제를 가져야만 살아남는다. 대정화 때에 숨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도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되고 이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불과 황으로 유령 사냥을 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릴 것이다. 모든 공포 중에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유령 사냥은 북유럽의 전설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수많은 신병이 내려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 병은 타라비기 말한 이상한 병이기 때문에 어떤 의약과 약물로도 물리칠 수 없다. 스톤버거는 환란의 그때 철의 표제를 지녀야만 살아남는다고 했다. 과연 스톤버거가 예언한 철의 표제는 무엇일까? 신교총화는 인류 문명의 모체이자 제1의 종교인 신교에 얽혀있는 중요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신교총화의 전반부는 자 선인의 말씀이, 후반부는 그 제자인 팔공진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자하선인은 신교총화 저작 당시인 1893년에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543세라고 했으며 당나라 때 신선이었던 여동빈과 함께 가야산에서 은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교는 묻 종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이다. 사람들이 자기 선조의 도를 알지 못한 채 다만 다른 것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매달려 복을 구하니 어찌 복이 있으리요.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으며 마귀라고 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천지가 변혁할 때 먼저 그 종자를 멸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라. 앞으로 올바른 세계 통일의 대교주가 출세하리라. 동방 신시의 종교가 장차 천하를 건져내는 제일의 진리가 되리라. 타너스님은 불교뿐 아니라 유교, 도교, 역철학에도 정통한 당대의 학승이다.
그는 6.25 전쟁과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을 예견하여 많은 사람을 대피시킴으로써 예지 능력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자신이 죽을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남해안쪽 백리의 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는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40에서 50년 후에는 계룡산이 지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하는 인물이 한국에서 출연할 것입니다. 유배고는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건국한 책사로 제갈량에 비유될 만큼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며 그의 예언은 소병가와 섬서태백산 유배곤비기라는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차 미래불이 내려와 돌을 펴는데 그분은 모든 부처의 조상이라. 하늘도 뒤집어지고 땅도 뒤집어지는데 빈자는 만 명 중에 천 명이 남고 부자는 만 명 중에 두세 명이 남으리라. 이때 미륵불의 대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겁난을 피하기 어려우리라. 송화비결은 조선시대 송화 노인이 신과의 교감을 통해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남긴 예언서이다.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에 독한 전염병이 돈다. 열의 아홉이 죽고 하나만 산다. 이로움은 오직 전전에 있으니 전을 손 가운데 꽉 잡아라. 희란 별이 모여들어 감방을 비추니 만물의 우두머리가 나타난다. 바로 만국성인이다. 송화비결에 의하면 독한 괴질을 피할 길은 전에 있다고 했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예언서이며 조선시대 3대 예언서로 꼽히고 있다. 사라자수호 소도무족이 신부지라. 화라자수호 사답칠뚜라게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엄태꼭부라. 삼인일석은 이제 전전하니 도하지하라. 인간을 모두 죽이는 것은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존재, 즉 소도무족인데 이것이 바로 귀신인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면 나를 살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금산사 미륵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상과 관련되어 있다. 부금, 냉금, 종금은 믿없는 시로 위에 서 계신 금미륵불이 사람으로 강세하시니 그분의 도를 잘 믿으라는 뜻이다. 이제 전전에서 저는 새 진리가 매듭지어지는 개벽기에 새 수도를 말한다. 송화비결과 정감록에서 말하는 저는 과연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 일본의 신전 연구가인 오카모토 텐메이는 어릴 때부터 영감이 뛰어나서 신령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의 예언은 루스 몽고메리처럼 자동기술 방식으로 기록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후지산 폭발 등 39권에 이르는 방대한 예언을 남겼다.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가 이 세상 종말의 시작이다. 대지진과 불의 비가 내리는 대정화이니 신이라도 도망갈 수 없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기 시작하면 드디어 신의 세상이 가까이 온 것이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신계, 육계, 현계에 있는 지금까지의 일을 깨끗이 세탁하는 것이다. 다음 세계는 미륵의 세계이자 하늘의 조상님들의 세상이다. 한 명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 가지 도가 하나로 합쳐진다. 대청소가 격해지면 세계 사람이 모두 가사 상태가 된다. 청소가 끝난 후 인연이 있는 영혼만을 신이 곤란해 숨을 다시 불어넣어 미륵 세상의 인민으로 삼는다. 불교, 기독교, 신도와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쥐의 해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 텐메이는 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기를 북쪽에서 일본으로 침입하는 때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러시아나 북한, 중국 중 한 나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말세에는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지가 바다가 될 정도로 자연의 대격변이 함께 일어날 것이라 했다. 텐메이는 미륵의 세상으로 갈 인연은 종교의 믿음과 무관하다고 했다. 타츠키료는 일본의 여성 만화가이다. 그녀는
1975년부터 신비한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의 꿈을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로 남기게 된다. 이 만화는 1999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출현의 예언을 맞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20년 뒤에 화제가 되었다. 타츠키의 예언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후지산 폭발과 가나가와 현의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는 꿈이다. 이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역쯤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인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가게 됩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 연안 3분의 1이 쓰나미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육지가 솟아오르는데 홍콩에서부터 필리핀까지 이어집니다. 봉우 권태훈 선생은 어릴 때부터 한국 고유의 정신 수련법을 익혀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미래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문명이 감방에서 시작하였고 다시 광명이 감방에서 온다. 백두산족에게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건설할 인물이 나오리라는 성인들의 예시인데 누가 이 운에 맞는 인물인가? 하루라도 속히 출연하라. 전 세계 인류는 고대한 지 오래다. 봉우 선생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인물이 백두산족 중에서 감방에 나타날 것이라 했다. 봉우 선생의 통찰에 따르면 장차 올 그분은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지금 어딘가에서 전 인류의 영성 혁명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 외에도 철학, 법학, 점성학, 수학, 의학 등을 공부한 지성인이었다. 그는 의사의 업을 그만두고 거울을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12권으로 된 백시선이라는 예언서를 집필했다. 백시선에는 문명의 발전 모습과 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무시무시한 전쟁,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올 전염병으로 인한 지구 종말의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1999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은 마티아스 스톤버거가 말한 유령사냥과 비슷하다. 앙골무아는 지구상의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세계사의 문화 정통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몽골로이드 민족을 일컫는 말이며, 앙골무아 대왕은 동방 문명의 종주 민족에서 출현하는 인류의 새 지도자를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을 세계 종말의 시기로 예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작가 고토 벤을 비롯한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모든 예언시를 보통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난해하게 구성했다. 내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분명하게 밝혀서 쓴다면 권력자들과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과 이 사건들이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를 비난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미래의 사건들을 수수께끼처럼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자나 현인 권력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 자전축까지 흔들리는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했다. 전 우주적인 대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대홍수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며 특정한 인종과 지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 하늘에는 수많은 불덩어리와 돌들이 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불로 파괴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최후의 대재난 이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다음 예언에서는 자기 민족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방에서 오는 거룩한 무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베냉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골은 프랑스를 말하며 아베냉 산맥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다. 따라서 구원의 주인공인 동양인들이 이탈리아를 거쳐 노스트라다무스의 조국 프랑스로 찾아오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타르 타라빙 역시 동방의 현자들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의 장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은 하나님이 지상에 직접 강세하신다는 소식이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천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벽암남사고는 조선 명종 때의 철인으로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으며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예언가이다. 그는 문득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놀라며 오늘 조선을 해칠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어났다. 또한 임진년의 백마탄자가 남해로부터 오면 나라가 거의 망한다 하였는데 격암의 사후 1592년에 왜적이 쳐들어올 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왔다고 한다. 남사고는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게 될지 경고하고 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천식의 질병과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열 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남을까. 남사고는 괴질이 창궐할 때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두무족이 그것이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윤리를 잃고 짐승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여기서 소두무족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이다. 남사고 선생은 후세인들이 알기 쉽도록 소두무족의 정체를 여러 표현으로 일러주며 훈계하고 있다. 날아다니는 불은 도인을 찾아와서는 들어오지 못한다네.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이 내려오니 하늘불을 아는 자는 살게 되리라. 구원의 돌을 닦지 못하여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구나.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소두무족의 정체이다. 남사고는 모든 종교가 인류 구원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리라는 것을 환히 내다보았다. 말세를 당하여 유교, 불교, 선도에 어지러이 물드니 진정한 돈은 찾을 길이 없고 문장은 쓸모없는 세상이라. 연불은 많이 외우나 다 소용없는 때로다. 미륵불이 출세하나 어떤 인간이 깨닫는가. 입산하는 자는 반드시 죽건만 어찌 산속에서 찾는단 말인가. 남사고는 대환란의 때가 닥치면 입산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의 출세 소식을 전하면서 돌을 많이 닦았다는 자들도 이러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천명의 조상에 자손 하나가 사는 이치라 슬프도다. 소두무족으로 나는 불이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하늘의 신병에 의지하여 밀실에 의거하니 마귀가 스스로 주저주저 하는구나. 새 성인이 복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무서운 존재를 공포의 대왕으로 묘사했고 스톰버거는 유령사냥으로 묘사했으며 요한 프리데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했다. 벽암 남사고는 소두무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소두무족의 정체는 하늘의 신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일까? 천 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대서 생명을 추수하는 심판의 날에 해인의 역사가 없을 수 없으니 중생은 변화된 몸으로 탈바꿈하는구나.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동방예의 지국인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리라. 남사고는 구원의 성인이 분명히 사람으로 올 것이라 말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구원의 거룩한 무리가 동방에서 출현한다고 하였고 남사고는 조선 땅에서도 전라도에서 무국대도가 출현한다고 했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 없어라.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괴질병이 세상을 휩쓸어버릴 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극비를 그의 장대로 표현했고 남사고는 해인의 조화로 전하고 있으며 마티아스 스톤버거는 철의 표제를 지녀야만 살아남는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혼은 떠나가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심스럽도다. 궁궁지도는 유불선이 하나로 합일된 진리여. 이제 전전은 수행하는 것이라. 남사고 선생은 마지막 대변국이 지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연계의 귀신도 심판받아 죽어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전전의 전은 입구자 네 개가 모여있는 글자이다. 단순한 정자 수행이 아니라 입으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장소로서 전은 대전을 뜻한다. 구원의 도가 밭에 있다는 것은 송화비결과 정감록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찍이 수많은 예언가들은 계룡산이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 했다.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과학자들이 경고하듯이 백악기 공룡 멸종에 이은 제육의 멸종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지구온난화는 또한 각종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 극지역의 얼음 속에 갇혀있던 병원체가 인간을 공격해 다시 한번 팬데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부터 지구촌은 본격적으로 대재앙의 실제 상황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외에도 생물학 테러나 실험실 유출에 따른 전염병도 걱정해야 한다. 1970년대 영국 실험실에서는 천연두균이 세 번이나 유출된 적이 있다. 대유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머지않아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병난이 지구촌을 휩쓸게 된다. 한편 빙하가 녹아 지각의 무게 재분배가 일어나면 지진과 화산 활동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해빙으로 인한 질량의 재분배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열도를 2.4m 정도 이동시키고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 때도 자전축이 7cm 움직였다.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지축이 자연재난과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많은 예언가들이 경고했듯이 지축이 틀어지는 순간 80억이 넘는 인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타너스님은 일본 초대형 지진의 영향으로 한국의 동남해안 백리가 해일 피해를 입을 것이라 했다. 지금은 피난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대다. 농경사회나 유목사회 같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존의 종교로는 현재 인류가 처한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성숙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지구상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연결된 영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지속가능한 문명이 창출될 수 있다. 이제 영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사람들은 낡은 습관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동서의 많은 예언가들이 예고한 지구적 차원의 재난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한순간에 닥칠지 알 수 없으므로 스스로 영안을 틔워야만 재난을 대비하고 치밀하게 피난을 준비할 수 있다. 기성종교가 설파한 인간에 대한 가르침의 극치는 인간이 곧 신이라는 명제다. 그러나 이것은 상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거의 적용할 수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수행을 해야 영적인 눈과 귀를 열 수 있을까? 지구 극이동의 시기와 안전한 장소는 어디이며 이름 모를 괴질병이 처음 발병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것이 개벽이다 책과 함께 한다면 인간 내면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는 무병장수 치유 수행법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당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